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? 술을 못 하실 거예요. 술 안 마셔요.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서 술을 한 모금도 못 잡수셨어요. 아... 그런데 우리 엄마가 술을 즐겨 드시진 않는데 언니나 오빠들이 다 성인이니까 그러면 우리 오빠나 언니가 막내야 술은 가족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배우는 거다. 너도 한 잔 마실래? 그러면 진짜로 소리하는 사람한테 뭔 술을 준대? 그래서 나는 노래 잘해야 되니까 술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. 조수미 씨도 술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. 그랬는데 그래도 흔히 많은 다 학교를 갔는데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선배들이 다 소리하는 사람인데 뭐 소리하는 사람한테 뭔 술을 준대요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. 그냥 주시는 대로 이제 받아서 먹는데 꽹과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막걸리 한 병을 탁탁 부르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꽹과리를 막걸리 한 병용으로 만드나 봐요. 한 병이 다 실랑실 딱 담겨요. 딱! 제 앞에 남자 동기 애들이 두 명 있었어요. 근데 걔네들이 한 꿀꺽꿀꺽꿀꺽꿀 하다가 뛰어갔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모금 더 꿀꿀 꼭 하다가 도망갔어요. 제가 아 저것이 보통 된 일이 아닌가 보다. 근데 저는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간 거잖아요. 큰일 났네. 그래서 먹는데 표정 좀 봐. 먹고 이렇게 다 이렇게 꿀꺽 다 먹어야 된다 그러셨으니까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. 다 먹고 나서 이게 술 패스랑 맛이 비슷하네요. 라고 제가 주당이었어. 네. 술 패스랑 맛이 비슷하네요. 그랬더니 선배들이 괜찮냐? 너는 어디 뭐 가고 싶거나 그러지 않냐? 그래서 괜찮은데요? 그래서 멀쩡히 있다가 한 잔 더 먹을래? 그러면 네.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잔해 주시면 일단 먹고 이렇게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몹시 기분이 좋아지는데 다른 선배들은 뭐 다른 애들은 막 자고 있고 막 그러는데 저만 그렇게 아주 해맑게 웃음이 많아지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목소리가 탁 커지면서 선배님 제가요 이러면서 끝까지 그래서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서 집에 가 이제 기숙사 들어가면서.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. 엄마, 내가 오늘 처음 술을 먹어봤는데 나 아빠 안 닮고 엄마 닮았는가비요. 그것이 뭔 소리다. 내가 오늘 막걸리 한 병을 먹었는데 함시랑도 안 닮게 했더니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니. 뭐 엄마를 닮았네 이런 소리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라니. 알았어. 그런데 지금 하고 있네요. 엄마 죄송해요. 지켜드리지 못했어요. 아이고.